아, 안녕하세요. 몸 괜찮냐고요? 괜찮기는 한데 모르겠어요. 맞나? 괜찮은 거? 죽진 않았으니 괜찮겠죠? 아, 이게 그러니까 아프다기보다 그냥 목이 좀 많이 부었어요. 목소리만 들으면은 좀 정상 아니긴 해. 아, 나 이상하게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꿀물 마시라 그러잖아요. 난 근데 꿀물 마시면 약간 목이 막 간지러워. 그래가지고 저는 우유에다가 꿀 태워 먹어요. 그냥, 아니, 제가, 뭐더라?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거? 그런 거, 약간 모음집 같은 거 유튜브 보다가 슬쩍 지나가면서 봤는데, 우유에다가 꿀을 타 먹더라고. 그래서 갑자기 그냥, 저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방에서 저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, 3일째? 지금 방에서 3일째 안 나가고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, 그냥 그거 보다가, 어? 우유에다가 꿀을 타 먹어? 저거 맛있나? 이러면서 그냥, 따뜻한 음료 같은 게 먹고 싶어가지고, 아니, 우유에다 물이 아니라 꿀. 물 말고 꿀. 우유에다가 이제 꿀을 풀어먹는 거를 봐가지고, 그거를 해먹어봤는데, 괜찮더라고요. 되게 맛있었어. 뭐, 아무튼, 방송을 좀 오래 쉬어가지고, 예전보다 더 오래 쉬어가지고,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존 신고 겸 심심해서 그냥 방송 한번 켜봤습니다. 네, 코로나 걸렸는데, 사인 받아가신 분은 없어요. 이케아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한두 명 정도? 내가 사인 없다 그랬거든. 사인 없다고 사인 못 해준다 그랬어. 3일차가 제일 힘들다고요? 그런가? 아니, 저는 지금 막 몸이 막 엄청 아프진 않아서 그냥 약간 좀 이게 약 기운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잠와. 아, 엄마가 자꾸 뭐좀 먹을래? 이러면서 저기 뒤쪽에 베란다 쪽으로 창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. 거기 지나갈 때마다 동현밥 뭐 마실래? 뭐 먹을래? 아이스크림 줄까? 과일 줄까? 안 먹는다고! 그만 좀 열라고, 균 나간다고 이러면서. 그만 좀 열라고, 창문 쪽으로. 아니, 불효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, 병균 떼고 나간다는데 자꾸 문을 열어봐. 자꾸 창문 열어가지고, 아이, 창문 좀 그만 열라고, 안 먹는다고.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 할게, 그럼. 아무튼, 여러분, 방종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그냥, 살아있다 인사드리고, 심심해서 방에만 있다 보니까 미생 다 봤거든요. 그거 딱다 보고 나니까 약간 현타 와서 심심해서 잠깐 켰는데. 저는 항상 제 재밌는 모습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.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이거 계속 근데 물안 마시고 계속 말하니까 진짜 약간 목이 부어가는 느낌이 난다. 처음보다 지금 목이 더 부은 것 같아. 바이.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. 제가 잘하거든요? 불타! 아야, 괜찮아요. 맞아줄만 합니다. 별로 안 아프죠, 이거? 아, 괜찮아. 맞아줄만 해. 죄송합니다.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봐주시기를. 왜 저게 이기지?